우리의 이별을 아름답단 말로 빠져나가.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버리는 너를 원망하게.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크레질의 리더 뮤지컬 라이징 스타 임규영 씨입니다. 오, 이렇게 노리다 이렇게 노리다. 너무나 오래 참았어. 가슴만 설레 눈 감고. 지금 꿈을 꾸었어. 너무도 아름다웠지. 널 만나 흔들리는 내 마음을 들킬까 두려웠었어. 너에게 애정 표현 단 한 번도 하지 못하고 가슴만 뛰었던 나. Oh my darling, my darling, 널 품에 안으며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파. Oh my darling, my darling, 입술에 닿으며 달콤하게 영원한 사랑 전할래. Yeah, hey, hey, 잘한다. 너무나 오래 참았어. 가슴만 설레 눈 감고 매일 밤 꿈을 꾸지만 용기가 없던 나였어. 너무 이 무대를 놀래가지고. 네. 도대체 누구세요? 네. 아, 노래도 그렇고 무대 매너도 너무 좋아가지고 즐겼습니다. 페스티벌 같은 그런 좀 느낌이 있었어요. 네네. 산들 씨도 많이 놀래시는 것 같은데요? 딱 노래 시작하고 부르시는 순간 오늘 가왕님 긴장하셔야겠구나. 아 그래요? 현재 가왕 바로 전이 산들 씨잖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소리 쓰시는 것도 너무 깔끔하고 이렇게 신나는 노래에서 호소력 같은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가왕님이랑 한번 제대로 한번 진하게 한번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기왕이면 이기셨으면 좋겠고요. 네. 예.
지금 가왕한테 조금 감정이 안 좋군요. 제가 뒤끝이 조금 있는 편인데. 예. 아, 가왕급이 있군요 지금. 오늘 가왕이 8연승에 도전합니다. 연예인 판정단에 8연승 하신 가왕이 와 계시거든요. 8연승 가왕이 또 나올지 어렵다고 보시는지. 진짜 버선발로 달려왔어요. 오늘 만약에 8연승을 저 가왕님께서 하신다면 내가 그걸 두 눈으로 꼭 봐야겠다. 내 눈앞에서. 네, 제 기록이 깨지는 거지 않습니까? 저지할 만한 그런 인물입니까? 딱 첫 소절을 부르실 때부터 될 수도 있겠다. 가왕급이면 대단한 건데요. 저도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네, 박희극 씨. 야간 계장님은 벌써 저 등장부터 자신감이 내가 하는 순간 너넨 다 쓰러져 약간 이런 포스가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만만치 않겠는데 이런 생각.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손승현 씨가 네. 야간 계장한테 감사해야 될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손승현 씨의 8연승 기록이 이분 네. 덕에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이분의 목소리는 장르의 구애를 받지 않는 노래입니다. 엄청난 네. 노래라 모든 사람이 들어도 좋고 산들 씨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예. 홍지민 씨. 제가 눈여겨봤는데 야간 계장님이 뮤지컬 후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성법도 비슷하고 그리고 노래를 손을 이렇게 펼치는 뮤지컬 배우의 그 특유의 그런 제스처가 있어요. 그걸 봤어요? 네, 이렇게 딱 걸렸네. 좋습니다. 바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야간 계장님은 밤새도록 수다를 떠는 아주 친한 지인분이 영상 힌트를 보내오셨습니다. 자, 야간 계장의 지인입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곽동현입니다. 곽동현 씨가 수다도 많이 떨고 절친하신 분인데요. 와. 먼저 야간 계장님은 최근에 아주 큰 무대들을 접수하면서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큰 무대? 알차고 멋진 목소리로 무대도 꽉꽉 채우고 일정도 아주 꽉꽉 채우고 있는 핫한 분입니다. 뮤지컬 배우가 아닌 것 같아요. 동문으로는 뭐 아주 많은 배우분들 계신데 뭐 여진구 씨, 이도현 씨 뭐 이런 유명한 배우분들과 동문이시라고 합니다. 가수가 아니죠, 배우야? 그리고 이분은 아주 많은 도전을 통해서 윤종신 선배님, 차지현 선배님 이런 훌륭한 선배님들에게도 큰 관심과 애정을 받고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가왕의 시대를 꼭 개장하시길 바라겠고요. 파이팅입니다. 네, 배우 곽동현 씨가 힌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뮤지컬 배우님 같은데. 동기 아빠 노래를 가지고 왔어. 세차게 불었던 차가운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내 마음을 베고 꺼내 볼 수 없게 막아둔 네가 나타나서 듣기 싫은 그때 그대로 다시 별을 말해 나는 멈춰섰고 시간은 흐르고 나 너의 그 말들은 나에게 다 빠져나가 그렇게 다 부서지고 우리는 다
정지이고 바람 속에 살아나고 언젠가 아주 먼 그때 마지막에 마지막에 하지 않을래 그래야 지금 이 아픈 시간도 훗날 좋은 추억이라 웃으며 말하고 있을 우릴 테니까 말이야 너는 말했었지 그저 좋은 친구의 가슴으로 날 사랑하는 것이라 영원한 거라고 그런 말 다신 하지만 내겐 너무 가벼운 그러나 내겐 너무 무거운 이 마음이 너를 힘들게 했구나 조금은 물러설게 기다릴게 네가 편하도록 멀리 서 있을게 이리 애원하잖아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웃는 그 눈으로 안녕이란 잔인한 말은 나를 죽이고 숨이 멈춰 행복하게 해주던 그 아직 너무 찬란하다 제발 버리지 마 버리지 마 살고 싶지 않아 어찌 않아 너 없는 날 어찌 않아 아예 모른 채 살 것은 이렇게 미치도록 슬플 줄이 기다릴게 네가 편하도록 멀리 서 있을게 이리 애원하잖아 해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안녕이란 그런 잔인한 말로 떠나버리는 너를 원망하겠지 꼭 제발
새야 어찌 떠나려는 거야 웃는 그 눈으로 안녕이란 잔인한 말은 숨이 멈춰 오늘 세 번의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감동과 즐거움을 주었던 야간개장 이분 누구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진짜 누구세요 진짜로. 자 이제 야간개장은 가면을 벗고 얼굴을 공개해주세요. 이분은 바로 이게 난리났어 진짜 놀랬다 진짜 놀랬어. 이분은 바로 대박 나 오! 이분은 바로 팬텀 싱어 시즌 4 역대 최고점을 기록한 크레질의 리더 뮤지컬 라이징 스타 임규영 씨입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이자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질의 리더인 임규형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인의 것으로 다 만드시네요. 정말 최고였습니다. 남자가 신앙과 같아 얘기를 해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Don't you worry about a thing 손승현 씨가 예상한 인물 맞습니까? 네. 공연을 같이 하셨다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도 노래를 너무 잘해서 네. 거의 주연 배우들이 전부 다 노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노래를 너무 잘했거든요 그때도. 예. 네, 지금 더 잘해졌어요. 네. 지금도 뭐 뮤지컬계에서 그냥 각광받는 라이징 스타고요. 사실은 복면가왕에 도전을 할 만큼 시간이 넉넉한 분도 아닌데 도전하면서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아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잘 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더 좋은 컨디션으로 찾아뵌다면 후회 없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도 이렇게 많은 표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큰 힘을 받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팬텀 싱어 시즌 4에서 최종 3위를 기록했던 크레질의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임규영 씨의 이제 인생 터닝포인트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런 프로그램은 엄청 많이 나갔었거든요. 제가 29에 뭐 늦은 나이에 어떤 뮤지컬이라는 것을 또 시작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저를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도전들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그렇고 팬텀싱어도 그렇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항상 포인트였긴 했어요. 아 그래도 도전을 좀 즐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 즐기진 않는데 뮤지컬이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데 일반 대학교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도전조차도 해보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평생 이 가슴 속에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갑자기 어디에 홀린 듯이 입시 학원을 알아보고 너무 운이 좋게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죠. 2개월 만에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인가요? 네. 오
본인의 꿈을 도전을 통해서 이뤄냈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아주 뭐 대단한 노력 덕분인지 임규영 씨가 이번에 대극장 뮤지컬에서 주연으로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네, 그 소감도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뮤지컬 디어 에반 헨슨이라고 신영숙 선배님, 장현성 선배님, 박강현 배우님, 성규형 그리고 이제 또 같이 하고 계시고 처음 대극장의 어떤 주인공이라는 역할을 맡았는데 무대를 했는데 믿기지가 않아요.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제가 이게 지금 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시간이 빨리 지났고 사실 끝나고도 막 울고 그랬어요. 너무 그냥 살아온 삶이 떠올라서 그런가? 그냥 아 울지 말아요. 최종 3위 크레즐. 정말 좋은 친구들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됐다라는 게 그냥 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이런 것들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냥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또 네. 예, 인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것 또한 또 제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펼쳐질 또 다양한 것들을 또 많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크레즐이라는 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대를 가득 채우는 성량과 감성으로 여러분들께 감동을 선사한 임규형 씨에게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화이팅! 부탁드립니다. 임규형 화이팅! 규형아! 감사합니다.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